자, 오늘은 푸나펑도 시간 찾아왔거든요. 저번 시간에 즐겼었던 푸나펑의 초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스카이. 스카이 모드 아주 재밌게 플레이 했었는데 무려 스카이가 투명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. 무려 10배는 이뻐져서 돌아온 스카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남친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? 바로 한번 가봅시다. 와, 스카이 HD 버전인데 제가 알던 스카이 맞나요? 성형에 대성공한 스카이. 삐뽀? 어? 그 스카이 맞니? 됐다 됐다, 또 불러왔다. 남친아, 나 이제 네 여친보다 이뻐졌어. 이제 우리 진짜 영원히 함께야. 어? 너 스카이 맞냐 진짜? 아닌 것 같은데. 야, 이거 모션도 싹 다 바뀌어가지고 뭔가 푸나펑 하는 느낌이 아니다. 다른 게임 같은데? 되게 디테일해졌어요. 그 원래 푸나펑이 옛날 만화 같은 느낌이라 되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원래 2등신에서 3등신으로 바뀌니까 캐릭터가 뭔가 좀 더 디테일해졌어. 예전 스카이는 진짜 좀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이번 스카이는 성형에 대성공하고 확실히 예뻐진 느낌이 받아요. 예. 이 정도면은 남친도 살짝 흔들릴 법 하지도 할 것 같기도 한데. 남친아, 이번엔 진짜 우리 영원히 함께야, 알겠지? 아, 이거는 이번에 남친 조금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하지만 우리 남친 어림도 없죠. 얘는 그냥 솔직히 관심 없어. 램페트 중독자이기 때문에 랩만 할 수 있으면 돼, 솔직히. 야, 근데 이거 뭔가 괴리감이 살짝 생긴다. 2등신 캐릭터에서 3등신 캐릭터가 섞여 있으니까 묘하게 이질감이 좀 있네요. 네가 한번 예뻐봐야 난 그냥 랩 배틀만 할 수 있으면 돼. 너한테 관심 없다고. 내 여친은 여친이야. 잠깐만. 데이트한다고? 맨날 널 위해 투명까지 했는데? 아니 잠깐만, 너 띈 사람이라는 게 뭔 소리야? 말 그대로야. 내 사랑은 여친 하나라고. 어떡해! 널 다시 불렀는데! 자, 당황한 스카이. 아이가, 저도 당황했습니다. 예. 자, 가보자! 에이! 야, 이거 당황한 표정도 싹 다 리메이크 해가지고 상당히 고퀄 모드입니다, 이거. 이거는 그 원 제작자분이 만드신 건 아니고 다른 모드 제작자분이 리메이크한 건데 훌륭합니다, 퀄리티. 오! 이제 완전히 빡이 돌아버린 스카이의 모습. 오! 좀 더 뭔가 화낼 때 모습이 징그러운 느낌이 드는데요? 원래 되게 귀엽기만 했는데 이제 진짜 좀 화났다는 게 좀 현실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소용까지 해도 여친을 이기지 못하는 스카이. 이거 말했잖아, 넌 내 취향이 아니야. 그래서 이 멍청한 여자랑 계속 사귀겠다 이거야? 당연하지, 뭔 소리 하는 거야. 더 이상은 못 참아. 뭐라는 거야? 뭔 뜻이냐고? 너의 아주 소중하고 작은 여친을 잘 가라고. 오! 각성하는 모습도 싹 다 바뀌어버렸네요, 이거.
어머 어머 야 이건 좀 어이? 남친을 나에게서 훔쳐갔어. 뭔 소리야? 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발가락 치르게 될 거야. 귀엽네. 야 막고기나 불러봐. 조용히 밥먹어 춤마. 니 맘대로 하셈. 상관없음. 키윽. 와 여친도 세네. 어? 같이 스카이한테 스카이가 욕하니까 같이 쌍욕 박아주는데요 이거? 아 걱정하지만 남친아 하나도 안 아프니까. 자 막곡을 시작해보자. 매니페스트. 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도로도. 마치 센즈 노래가 생각나는 매니페스트. 와 아니 원래 저 팔 모양이 기존 버전에도 좀 그냥 검은색으로만 칠해지지 않았나요? 진짜 이제는 악마손이 생겨버렸네. 팔 키고 흔들고. 오 저 팔에서 뭐 빨간 뭐 검은색 기운도 나오 악마의 기운도 나오고 아주 난리 났습니다. 아 그러고 보니까 배경도 싹 다 바뀌었네. 야 이거는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쓴 거던데요? 각성 모드도 투명한 채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뭔가 현실적으로 바뀌어버린 네 스카이입니다. 잠깐만 이거 그때 엔딩도 따로 있지 않았었나? 오케이 아주 가볍게 클리어 해주고 여친과 함께 다른 레페트 상대나 구하러 가겠습니다. 스카이 니가 성명을 했다고 해도 어림도 없어. 남친은 그냥 랩만 할 수 있으면 돼.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. 오! 짤짤이 공격까지? 오! 온다! 레드 엔딩이에요? 어? 잠깐만 그렇게 남친은 스카이와 평생 갇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. 엔딩이 좀 이상한데?